남부를 집중적으로 강타했던 태풍 차바가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24도, 광주, 부산 26도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하늘의 표정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짙게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고 지금은 파란 하늘이 펼쳐진 모습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5mm 내외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1도, 대전 전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6도, 전주 15도 등 제법 쌀쌀하겠고 한낮에 서울 24도, 전주 25도 예상되는데요. 강릉은 20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의 경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태풍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청주, 전주 23도, 부산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에 내려졌던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